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리뷰 향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베 시리즈 중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 오드 뚜왈렛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1월에 출시된 따끈한 신상이에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에서 같은 라인의 베티베 디베와 함께 향수를 보내주셨어요 프리베에서 레조라인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담은 향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 역시 자연 그대로의 와일드한 아름다움을 가진 섬, 지중해의 판텔레리아 섬의 모습을 담아낸 향수입니다. 조향사는 퍼퓸 마스터 알베르토 모릴라스입니다. 판텔레리아 섬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작은 화산섬이라고 해요. 판텔레리아 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지, 바다, 돌, 나무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2021년에 남녀 공용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용량은 50ml와 100ml 두 종류가 있으며 50ml는 16만원, 100ml는 24만원입니다. 판텔레리아 섬의 자연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잠시만요. 저 지금 이탈리아 어딘가의 섬에서 휴양을 하던 것 같거든요. 와, 향의 시작부터 휴양지에서 만나는 자연의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하네요. 자연의 냄새가 느껴지는데 이 자연의 냄새가 묵직한 흙이나 나무 등의 냄새가 아니라 상당히 절제된 그린감과 달콤함이에요. 시트러스의 느낌도 팡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꽤 절제된 느낌으로 느껴져요. 시작의 느낌은 아주 프레쉬하네요. 탑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시트론, 베르가모, 네롤리와 만다린 오렌지라고 해요. 시트론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 생긴 건 레몬이나 유자 같기도 하면서 한라봉 같기도 한 생김새를 가졌어요. 그리고 레몬보다 껍질이 두껍고 레몬만큼은 시지 않은 과일이에요. 레몬 같은 향기, 캔디 같은 달콤함, 약간의 스파이시함, 아로마틱함, 알데하이드의 뽀얀 느낌을 향으로 느낄 수 있는 시트러스 노트의 향류죠. 시트론과 베르가못의 조합이 신선한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하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절제된 달콤함에서 알수 있듯이 네롤리나 만다린 오렌지의 향기가 강하게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익숙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을 가지고 새로운 느낌의 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나 시트론 등의 향기가 예쁜 과일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느낌보다는 해풍을 맞으며 자란 강인한 과실의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의 냄새를 겉옷처럼 입은 시트러스의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시트러스 노트나 네롤리의 달콤함이 한겹 가려진 절제된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물의 촉촉하고 차가운 느낌과 사이프러스의 신선한 나무의 향기 그리고 클라리세이즈의 허브 향기가 느껴져요. 물의 느낌이 주는 파도의 역동적인 이미지가 꽤 강렬한 편이에요. 그리고 물과 나무 허브의 향기가 따로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파도가 부서지면서 여기저기 튀어 날아간 물방울들이 나무와 허브에 묻어나면서 맡아지는 향기예요. 파도가 부딪히며 높이 솟아오르는 물방울과 그 물방울을 타고 전해지는 촉촉한 그린감 허브의 느낌이 정말 정제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이프러스의 신선하고 소문나무같이 시원한 느낌, 얼씨한 느낌, 드라이한 느낌이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에서 표현하는 자연의 모습과 참잘 어울리네요. 물에 젖은 사이프러스 나무의 향기가 자연의 향기는 물론 섹시한 느낌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자연의 냄새에서 관능적인 느낌이 느껴지다니, 이거야말로 향수의 매력이겠죠? 탑노트에서는 휴양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미들 노트에서는 휴양을 하는 곳에 자연의 냄새를 표현하는 느낌인데, 베이스 노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청량하고 기분 좋은 깔끔함이네요. 탑과 미들 노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프레쉬함이 끝까지 이어져요. 뜬금없이 묵직해지거나 강렬한 우디 노트가 몰아치지 않아서 더 좋은데요.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의 베이스 노트에서 만날 수 있는 향기는 이끼, 베티버, 엠버우드와 파출리에요. 이끼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물기어린 향기, 베티버의 얼씨하고 복합적인 나무 향기, 앰버우드의 부드럽고 달콤한 나무 향기 그리고 파출리의 어둡고 이국적인 나무 향기가 참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살짝의 달큰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과일이나 꽃의 달콤함이 아닌 여러 가지 나무의 향기가 갖는 나무의 부드러운 달콤함으로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앰버우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앰버우드라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앰버그리스의 대체 향료로 개발된 합성 향료의 이름이에요. 나무의 느낌, 앰버그리스의 애니멀리함 드라이한 느낌, 먼지같이 쿰쿰한 느낌, 그리고 앰버의 따뜻하고 달콤한 느낌 등을 모두 가진 앰버 우디 노트의 향료예요. 베이스 노트에 있는 이끼, 베티버, 파출리의 향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향기가 앰버우드의 향이 아닐까 싶네요. 향이 끝날 때까지 청량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문을 열면 판텔레리아 섬의 전경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을 안게 하는 향이네요. 생각난 이미지는 휴양지가 그려진 액자를 바라보다가 액자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이미지예요. 정말 판타지스럽죠? 근데 향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향기가 당장이라도 문을 열면 시원하고 싱그러운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주거든요. 휴양지가 인쇄된 액자를 계속 바라보면 그 휴양지 속에 들어가는 마법의 주문이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일 것 같네요. 생각난 컬러는 캐스케이드 그린입니다. 바다의 파도 색깔 같기도 하고 넓게 깔린 잔디의 색깔 같기도 한 색깔이에요. 캐스케이드는 작은 폭포,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물의 느낌과 그린의 느낌을 참잘 표현하는 컬러 같더라고요. 톤다운된 초록색이 아로마틱한 이 향기와 참잘 어울려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자연을 연상시키는 향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입니다. 자연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참잘 어울릴 향기예요. 근데 그중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생각난 이유는 일단 제가 그 연령대에 속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지쳐서 한 번쯤 쉬어갈 타이밍이 이때인 것 같았거든요. 쉼과 여유가 필요할 때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의 향기가 정말 큰 위로가 될것 같았어요. 생각난 아웃핏은 자연이 연상되는 컬러의 아웃핏입니다 그린이나 블루 혹은 화이트 계열의 옷들이요 사실 저는 이 향기를 맡고 자연, 휴양지, 맥시 드레스, 하와이안 셔츠 이 생각을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했는데 다른 옷의 형태에 대입을 해봐도 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감만 맞다면 어느 형태의 옷이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자연의 향기를 뿌리면서 칙칙한 느낌의 어두운 톤의 옷은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가벼운 피부 화장이에요.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의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 톤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화장이 이 향기와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생각난 연예인은 가수이자 배우인 차은우 씨와 배우인 제시카 비엘입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이 이 향기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향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부드러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연의 너그러움이 차은우 씨와 제시카 비엘의 이미지와도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강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웃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의 향기와 참잘 어울려요. 생각난 음악은 태연 씨의 위켄드와 핑크 스웨츠의 앤 마이 워스트입니다. 판텔레리아 섬에 가서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음악을 듣는다면 어떤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태연 씨의 위켄드와 핑크스웨츠의 엠마이 월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연 씨의 노래는 이 향수의 탑 미들 노트의 향기처럼 휴양지를 더 신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노래고, 핑크스웨츠의 노래는 베이스 노트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노래예요. 사이프러스 판탈레리아의 향기를 맡으실 때꼭이 음악들과 함께 해보세요. 눈앞에 펼쳐진 판텔레리아 섬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프리베 라인, 그 중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레조 라인의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 오드 투알렛 초록색을 좋아하는 저에게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의 수색은 향을 맡기도 전부터, 일단 합격! 그 외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향을 맡으면서, 어머, 우와! 이런 감탄사를 계속 내뱉었죠.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표현한 작은 판탈레리아 섬의 돼지, 바다, 돌, 나무 등 모든 와일드한 매력을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향을 통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베르토 모릴라스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익숙한 향기를 가지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향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그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향을 선사하죠.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도 역시 거장의 작품답게 저의 기대감을 최대치로 만들어주더라고요. 향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향기를 맡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문을 열면 그 앞에 판텔레리아 섬과 지중해가 저를 반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의 향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기대감을 주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향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사이프러스 판텔레리아 오드 투알렛 리뷰를 보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